여러분 안녕하세요. 운동 쉽게 하고 재밌게 하자 마랑입니다. 하이 발발이. 자, 어떻게 보면 이 운동이야말로 국민 운동이 아닐까. 백콕과 샹콕님 모시겠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에너 배드민턴의 백콕입니다. 네, 샹콕입니다. 근데 마랑님. 네. 바지 너무 짧은 거 아니에요 이거? 잠깐만. 일단 너무 짧고 그 다음에 이거 치도 배드민턴의 좀 네, 운동복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 에너스킨의 와 정말 자연스러운 PP예요. 또 네, 어렵게 준비했고요. 풀세트로 입고 네 컨텐츠를 알겠습니다.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 마랑님 이곳을 나와주세요. 한번 배드민턴에 대해서 흥미를, 재미를 가질 수 있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그러면 라켓 잡는법부터 알려드리면 일단 여기 팔각형으로 되어 있거든요. 각이 8개예요. 그래서 이제 세웠을 때, 이렇게 세웠을 때 이 가운데 있잖아요. 여기 그 가운데 제일 보면은 좀 이렇게 가볍게 했을 때, 악상한 것처럼 가볍게 했을 때 파인 부분이 있어요. 파인 부분에다가 살짝 가운데로 맞추면 좋을 것 같아요. 가운데 너무 이렇게 잡으면 안 되고, 너무 이렇게 잡아도 안 되고, 가운데. 그 다음에 이제 검지 같은 경우는 살짝 예, 여기 끝쪽에 얹히고 아. 엄지는 옆쪽 있죠. 네. 여기다가 가볍게 얹히십니다. 아 이렇게? 네. 네, 그리고 이제 여기서 백핸드 그립이 있는데 네. 라켓을 세게 잡으면은 그립 전환이 안 돼요. 네. 포핸드에서 그 다음에 검지랑 엄지를 이렇게 세게 잡으면 안 돌아가니까 가볍게 잡은 상태에서 이렇게 와~ 네, 보셨어요? 멋있죠? 좀 제가 해볼게요. 네. 이 상태에서 이렇게 오~ 역시 운동인. 아이고 3D600인데 포핸드는 이렇게 잡다가 백핸드로 그냥 다시 이렇게 해서 잡아서 오시죠. 이렇게 전완근 오! 전완근 서브하는 법을 좀 배워볼까요? 서브요? 네. 네 좋습니다. 자 일단은 지금 오른쪽 왼쪽에 있는데 이게 대체 이게 되게 헷갈려 하시는 분 많아요. 이거는요 짝수칸이에요. 오른쪽은요 그러니까 0점부터 시작하는 거죠. 자기 점수에서? 네 0점이면 무조건 여기서 서브하는 거고 홀수면 여기나? 네 그렇죠. 아~ 이게 그걸로는 전부는 아니지만 쉽게 네. 생각해서 쉽게 생각해서 네. 그 다음에 이제 서브는 대각선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렇죠. 직선으로 놓으면은 아웃이 되는 거예요. 그래서 네. 항상 대각으로 넣는 거예요. 일단 다리는요 왼발이든 그 다음에 오른발이든 왼발이든 아니면 양옆에든 편한 걸 하면 되는데 네 사실 왔다 갔다 해요. 근데 어떤 게 편할지 한번 해보고 선택해도 될 것 같아요. 제가 한 게 무엇이 좀 안타까웠나요? 많이 숙이면요 상급자 경기에서는 이게 조금이라도 뜨면 당하거든요. 그래서 최대한 이제 조금 키가 작다 그러면은 이게 왜냐면은 이 갈비뼈 위로 넘어가면 반칙이에요. 또 갈비뼈요? 갈비뼈 어디 기준이에요? 마지막 갈비뼈? 아 마지막 네. 네. 그래서 이렇게 놀릴 수가 없으니까 네 뭐 좀 키가 작으신 분들은 뭐 이렇게 들어도 되고 와, 네, 아니면은 이게 너무 힘들다 그러면 그냥 이렇게 좀 서서 이게 또 간지죠. 자 그러면 저쪽에서 샹콕이 서브를 넣어주고요. 받을 때는 일단 다리가 또 중요해요. 자 오른발을 낼지 왼발을 낼지 마랑이 어떤 거 내는 게 편할 것 같아요? 저는 이제 오른발이요. 네 틀렸죠? 네 만약에 왼손 잡으면요 네 반대발을 내야 되고요. 오른발. 네, 오른손 잡으면 네 왼발을 내야 되는 게 맞아요. 상급자들은 최대한 앞에 붙어 있어요. 짧은 거를 넣었을 때 상급자들은 이제 위에서 들어가거든요. 네 근데 뒤에 있으면은 한번 서브 넣어볼까요? 이렇게 되면은 이제 밑에를 해서 우위선 점을 못해요. 저 입문 단계는요 한 이 정도에서 가운데인데 가운데보다 살짝 전진해서 네, 받아주시면 좋습니다. 뒤에 있는 거는 사이드 한번 바꿔주시면 돼요. 사이드 한번. 네. 오~ 서브에 대해서 배워봤는데 이건 말고도 굉장히 여러 가지 전략이라든지 뭐 기술들 많잖아요. 네, 전략 많죠. 그것은 우리 백콕 샹콕 채널에서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. 맞죠? 자연스럽습니다. 자연스럽죠. 네. 네. 자 이번에는 저희가 클리어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. 여러분들 이 콕의 무게를 아십니까? 좀 가벼워요. 이 클리어를 한 몇 번 치면요 몸에 힘이 빠져요. 가벼운 거를 치는데도 굉장히 많은 힘이 들어가거든요.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효율적으로 치는 방법을 모른단 말이에요. 그렇죠. 그러면 일단은 왼손은요 가볍게 앞으로 들어주고요. 오른손은 이렇게 그리고 넘어가시면 안 돼 뒤로 살짝 네 오른쪽에 살짝 왼손을 살짝 더 이렇게 잡으세요. 이거 완전 다른데요 느낌이? 그때 제가 야구편 봤거든요. 투수 근데 이제
이렇게 던지면 안 되고 이게 힘을 받아주는 거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네, 비슷한 원리예요. 근데 이제 야구랑 다른 점이 뭐냐면 야구는 손에 쥐고 있잖아요. 네. 근데 배드민턴은 어디 있어요? 하늘이에요. 네, 떠 있어요. 그래서 첫 번째는 기다려줘야 돼. 0.1초만이 쳐야 돼. 몇 초? 0.1초. 하나, 둘, 셋 이렇게 치면 안 되고요. 아, 네. 여기서 하나, 둘, 셋. 이렇게. 이렇게. 하나, 둘까지 기다렸다가 네. 칠 때 한 동작으로 가셔야 돼요. 아... 네. 자, 이 자세에서 하나, 둘. 그쵸. 자세, 임팩트. 자세, 임팩트. 클리어를 할 때 공이 어느 정도 높이로 가는 게 좋을까요? 일단은 키가 넘어가게 쳐주는 게 네, 기본입니다. 아, 그럼 제가 한번 쳐볼게요. 네. 스매싱에 필요한 그러한 동작들 좀 설명해 주시죠. 일단은 공에 아까 크리어 같은 경우는 높게 치는 거예요. 네. 그거는 조금 위쪽에다 두고 쳤다면 네. 스매싱 같은 경우는 앞쪽에다 좀 두고 치시면 돼요. 네. 그러고서 이제 허리가 돌아가서 타점이 이제 앞쪽에서 맞는 거죠. 아, 이쪽에서 맞는 거예요? 네, 그래서 임팩트 할 때는 이제 손목으로 들어가 주셔. 자, 여러분들 엄청난 팁입니다. 지금 공이 이렇게 날아온다 싶으면은 네, 그러면은 조금 더 이제 거기서 딱 멈춰서 만약에 공이 가깝다 그러면 빨리 몸을 좀 더 가주셔야 돼요. 아... 그다음에 내가 허리가 돌아와서 맞을 정도의 위치가 돼요. 조금 더 앞으로 주실래요? 자, 이 정도면은 진짜 바로 앞에서 치네요. 네, 그렇죠. 점프는 일단은 기본적인 거는 다리를 바꿔주는 게 있고 근데 이제 조금 더 상급자면은 이제 원 점프라고 그러죠. 원 점프 해서 올라가서 바꿔주면서 마지막에 공이 떨어질 만한 위치에다가 오른발에 착지를 해주시고요. 예, 착지해주시고 살짝 왼발은요 많이 안 들어도 돼요. 살짝 그냥 쬐주시면 되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 축 있죠. 오른쪽 어깨 뭐 다리 골반 같이 왼손을 잡아당겨주면서 돌아오시면 돼요. 그렇죠. 그 다음에 이걸로 다시 원 상태로 돌아와 주시면 됩니다. 그렇죠. 다시 오른발 고정. 자, 바꿔주시고 그 다음에 들어와 주십니다. 이 손으로 통통 치는데 세게 치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. 세게 치는 방법? 배드민턴은 두 가지로 이루어졌어요. 네. 손목의 범위, 이거는 이제 내가 얼마나 힘을 많이 받냐의 문제고요. 네. 그 다음에 세게 치는 거는요 악력이에요. 악력. 네, 손목 플러스 악력. 근데 그게 순간적으로 이루어져야 돼요. 네, 반동을 받아서 이제 맞을 때 얼마나 세게 잡냐. 손목으로만 그냥 저 전등을 좀 꺼주세요. 갈게요. 자, 여러분들 일단 마루한가 우리 백콕 샹콕님과 가장 기본적인 뭐 잡는 법, 뭐 서브 이런 걸 배워봤는데요. 네. 저는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다고 생각합니다. 어떠셨습니까? 더 많은 걸 알려주고 싶은데 많은 거는 또 에너 배드민턴 채널로 네, 그럼요. 그리고 또 나중에 또 기회가 또 있으면 또 합방도 할 수 있으니까 네. 나중에 좀 더 여러분들 호응이 좋으면은 다시 한번 와가지고 수비 편이라든지 아니면 뭐 응용 편이라든지 뭐 스텝 이런 것들 배워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즐거우셨나요? 아, 너무 즐거웠어요. 네. 즐거우셨나요? 네, 즐거웠습니다. 감사합니다, 여러분들. 저 말하면 모든 스포츠를 다 섭렵할 때까지 계속 달리겠습니다. 지금까지 마랑이었고요. 네, 에너 배드민턴의 백호 샹콕입니다. 오바.